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원래 나오기로 했던 것보다 한두달 정도 빨리 조기 출시가 된 마스터피스 무비 시리즈 NPM08 메가트론입니다. 박스가 일단 기존의 마스터피스 시리즈의 박스보다 좀 많이 커요. 한두 배, 세배 정도 박스는 조금 크고요. 일단 뭐 박스 아트샷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제품, 그리고 1편에서 나왔던 이제 외계 비행체 모형이랑 이게 해스브로, 막그 타카라파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면은 이렇게 뭐 비행기 모드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기존 제품 모형이랑 이제 뭐 비행기 모드.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가슴에 수납할 수 있는 이런 큐브나 이렇게 기믹들, 동봉되어 있는 이런 캐논 같은 거 기믹들을 설명해주는 박스 아트샷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개봉을 해볼게요. 이렇게 박스를 열면 이제 뭐본 제품과 이렇게 캐논 기믹, 그리고 큐브, 그리고 이렇게 따로 비닐에 포장되어 있는 뭐 철퇴, 채찍이 따로 들어 있고요.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 제품이 되게 크고요.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거는 좀 이런 사출색 비슷한 색을 좀 많이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오히려 색감이 더 괜찮아요. 오히려 더 멋있고, 도색은 솔직히 좀 아쉬운데,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는 머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른 몸체나 이런 어깨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안큰건 아니지만, 뭐 이제 컨셉 아트나 이런 걸 보시면은, 1편에서는 메가트론이 머리가 원체 좀 커요. 크게 아예 컨셉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보면은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제품을 꺼내서 보면 되게 자립이 잘 되고요. 일단 여기 앞에 발가락 부분은 이제 합금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분, 요 부분도 이제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플라스틱 계열인 것 같고, 이 가슴을 이렇게 앞으로 열어주시면, 여기 앞에 동봉되어 있던 큐브를 이렇게 껴 넣어서 주실 수 있고, 일단 처음에 자립하는 게 조금은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뒤에가 이제 합금인데, 여기 앞에만 이제 발가락이 합금이기 때문에 조금 뒤로 넘어가요. 뒤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발목 관절 뒤에서 걸쳐지는 고정이기 때문에 막 고정성이 그렇게 좋다고는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뭐 제가 아직 뭐 제대로 못 세우는 걸 수도 있지만, 그리고 뭐 이런 뭐 채찍, 철퇴, 기믹, 이렇게 연질이고요. 이거는 이제 캐논. 캐논은 이렇게 열어서 앞으로 빼주시면 이렇게 캐논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손으로, 양손으로 이제 껴주시는 거고,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부분이 이렇게 관절이 있습니다. 관절이 있어서 움직여주실 수 있는데, 이 앞부분은 연질이에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여기도 연질? 연질 재질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확실히 연질이에요. 이 손가락은. 데미지 입을 것 같은 부분들은 다 연질로 되어 있고요. 뭐, 관절 같은 경우에는 어깨, 라쳇 관절, 그리고 팔꿈치 라쳇 관절, 대신 옆으로 돌리는 건 라쳇 관절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돌아가고, 뭐 따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이제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고, 머리는 이렇게 좀 빼주실 수 있어요. 근데 뭐 내려다보는 자세 이런 게뭐 가능하시고, 조금 앞으로 빼주시거나, 그리고 이렇게 입을 벌릴 수 있는 기믹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허벅지 부분 라쳇 관절 다 라쳇이고요. 무릎 부분도 라쳇이에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건 라쳇이 아니고, 그리고 발목 관절은 여기 안쪽에서 한번더 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빼셔서 이 갈색 부분을 빼시면 이렇게 발목 관절이 가능하세요. 이쪽 반대 방향으로는 안 되고, 이쪽 방향으로만 이런 식으로 발목 관절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이좀 전에 보셨던 갈색 관절이 연질은 아닌데 되게 부드러운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뭐 포징 같은 거 하실 때좀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이제 뭐 이런 추가 파츠들, 기믹들은 이렇게 좀 빼주셔서 해주는 거예요. 뭐 따로 부품이 남진 않지만 이렇게 손가락을 다시 껴주셔서 뭐 이런 식으로 포징을 취하시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철퇴 느낌 좀 내주고, 그리고 뭐 요런 캐논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다 보셨다시피 이렇게 모아주셔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모아주시고 손가락을 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안에다 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포징을 취해 주셔도 되고, 뭐 남는 손가락이나 뭐 철퇴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다 껴 주셔도 되고, 뭐 알아서 보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1편에서 이제 옵티머스에게 쐈던 그런 캐논을 재현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 고증도 잘 살려준 것 같고. 일단 되게 큼직하고 되게 멋있게 잘 나왔어요. 일단 1편의 메가트론 제품 중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제품이 없기 때문에 되게 마스터피스에서 아예 작정하고 좀 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솔직히 이런 사출색 같은 도색은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이게 마스터피스 옵티머스와 사이즈가 동일한 이제 레전더리 토이즈 넘버링 02번의 옵티머스예요. 사이즈 비교는 메가트론이 조금 너무 크지 않나 싶은데, 뭐 원래는 메가트론이 더 크니까 되게 괜찮게 내줬다고 생각해요. 이 메가트론이 지금 떡대가 너무 좋아서 옵티머스가 옆에 있으면 조금 작아 보이는, 얼굴이 좀커 보여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 그렇게 크긴 큰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커요. 이게 2편의 드림 팩토리 메가트론 웨더링 제품과의 비교입니다. 확실히 얼굴이 작죠. 얼굴이 작고 얼굴이 크고, 1편, 2편 뭐 사이즈는 뭐이 정도면은 대강 얼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마스터피스 스타스크린과 마스터피스 메가트론 이제 크기 비교, 스케일 비교예요. 사이즈가 되게 잘 나왔어요. 정말 고증에 잘 맞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투샷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 변신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뭐이 조형 자체가 이제 외계 전투기 모형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뭐 샘플이 없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전투기다라는 그런 거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일단 변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뭐 조인트 부분들이 조금 많아요. 일단 처음에는 뭐 설명서대로 하면은 요뭐 여기 옆에 옆구리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다리 부분을 이렇게 모아줍니다. 이 무릎 부분의 조인트 부분을 살짝 누르시면서 당기면 이렇게 무릎 부분이 열립니다. 다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팔 부분은 이제 요 손가락들을 모아주시면 이팔 덧대 부분을, 가벅 부분을 빼실 수 있어요. 이 조인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껴서, 이렇게 껴서 고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 가슴에 가벅 부분을 빼시고 이 머리 부분을 들어 올려 주시면 이렇게 팔이 빠져요. 그냥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시면 빠지고 안에 있는 부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등은 이렇게 빼주시면 날개를 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앞부분을 이렇게 빼줍니다. 이제 끝에 부분은 연질이고요. 이 가슴 파츠 부분을 조금 옆으로 밀어주시고 이 가운데 사이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로 올려주시고 요 안에 조인트 부분, 요 부분이 맞게끔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얼굴 앞으로 해주시면 돼요. 얼굴이 조금 가려지게. 여기 이렇게 다 붙여주시고, 이 얼굴에 이 이마 부분을 내려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서 조금 얼굴 가려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처음에 팔 부분을 앞으로 당기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당겨서 모아주십니다. 모아주고 여기 조인트 부분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살짝 빈 공간은 생겨요. 이렇게 빈 공간인 상태에서 보시면 이 어깨 갑옷 부분이랑 이렇게 조인트 부분으로 고정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팔꿈치 쪽도 조인트가 연결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따로 고정해주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고, 이 가슴 파츠 부분은 살짝 위로, 이런 식으로 살짝 고정되게. 요 조인트 부분이랑 이 나중에 이 부분이 만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살짝만 위로 올려주시는데, 이 밑에 빨간색 부분이 좀 일직선으로 되게끔만 올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날개를 펴주고요. 이중인지기 때문에 이렇게 잘 과부하 안 가게 펴주시고,
요 부분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 조인트가 안에 있기 때문에 살짝 프라탄성 이용하셔서 이렇게 껴주시면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날개 부분은 여기 뒤에 연질 파츠 올려주시고 이렇게 펴주시고 여기 또 조인트 부분이 있어요. 조인트 부분 안에 껴주면 됩니다. 잘 껴져요. 잘만 피면 잘 껴져요. 그리고 이제 이 허리 부분은 이제 이 허리 뒷부분의 요 부분이 이제 이 다리 뒤에 정강이 뒤쪽에 요 조인트 부분이랑 만나야 돼요. 일단 이 얼굴 부분을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이중 힌지들이 요런 식으로 맞물리게 해서 허리를 접어주시고요. 이 머리 부분은 아까 이 가슴 이 조인트 부분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딱 들어가게 일직선으로 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꾹 눌러 주시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허리 부분을 조인트들을 다 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껴 주셨으면 다리 뒷부분도 연결해 주실 건데 그 전에 이 아까 캐논 부속품으로 들어있던 캐논을 안으로 넣어 주신 다음에 하셔야 이제 뭐 남는 부속품들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안에 수납할 수 있는 거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딱 맞는 부분은 없어요. 조인트가 뭐 딱 맞물려 들어가는 데는 없고 이 발목 사이에 구멍이 있는데 거기 안에다가 캐논의 양옆에 튀어나온 부분을 넣어 주시고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이 철퇴 부분이 남아요. 이 부분은 설명서상에서는 이 뒷발 부분 이 부분에 껴주시고 뭐 앞에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고정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데 뭐 이제 다른 리뷰나 영상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납도 가능합니다. 빠지네요. 저는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수납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스터피스 무비 NPM-08 메가트론 비클 모드가 완성이 돼요. 이제 외계 비행체, 외계 전투기 모형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맞는 조형이다 뭐 이러고 뭐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뭐 영화에서 상이나 뭐 그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고증도 많이 살려줬고 뭐 조형도 되게 잘 나왔고 몰드도 잘 파줬고 도색은 조금 아쉽지만 이 얼굴이 조금 큰 거랑 그건 아쉽지만 참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뭐 단차 이런 건 없는 개념의 조형이기 때문에 뭐 단차 이런 건 없고요. 플라 재질도 괜찮고 뭐 도색 튐 같은 것도 많이 없고요. 뭐 가루가 떨어진다거나 뭐 백화 현상 이런 거 일어나는 데도 없고 일단 하자가 없는 양품으로 잘 받았기 때문에 제품은 되게 마음에 듭니다. 멋있어요. 제가 없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되게 만족도가 큰 제품인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이제 마스터피스 메가트론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